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몰라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입니다. 오늘은 접속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접속사 두 번째 시간에 하기에 앞서서 접속사 이 사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고 그 다음 순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배웠죠? Both A and B가 있잖아요. 이렇게 A, B 둘 다죠. 자, 그녀는 가르친다 영어를 그리고 쓴다 소설도 즉 영어도 가르치고 소설도 쓴다 이런 뜻입니다. 자, do your best 그러면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최선을 다해라 이런 뜻입니다. 명령문이죠.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해서 뭐뭐 해라야 최선을 다해라. And 그러면 너의 아들은 will be glad 기쁠 것이다. 자, read A, do A, B 무슨 뜻? 모르겠으면 여러분 딱 멈춰 세워놓고 앞에 거 보고 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 선생님 탐둘다 has 가지고 있지 않다. 많은 돈을. 자, neither A nor B. 어쩐다. 동사를 부정해야 된다. 영어에서 부정어가 있으면. Because. 뭐뭐 때문에.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이렇게요. 그죠? 여러분, get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뭐뭐 하게 되다요. 그럼 get 다크인데 er이 있으니까 좀더 어두워졌기 때문에 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 소녀는 get nervous요. get 다음에 형용사 나올 때는 뭐뭐 하게 되다. 초조한이 있네요. 이렇게 초조하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소녀는 초조하게 되었다. 5번. 비록 뭐뭐 일지라도죠. back home. 그럼 집으로 돌아오다야. back home. be back home. 집으로 돌아왔을지라도. 누가? 네가 집으로 돌아왔을지라도. 아이. 나는. 자, feel happy. 그러면 행복함을 느끼지 못한다. 라고 해석을 할까요? 나는 행복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6번. 비가 내렸어요. all day long. 하루 종일. 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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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고! 접속사 앞에서 꺼내야 되겠죠? 우리가 돌아왔을 때 집으로. 7번 갑니다. 그녀의 엄마, 그녀의 삼촌 둘다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 누굴? 탐을. 그 일꾼은 전면구 있죠? 빵집 안에 있는 like. 좋아합니다. Either A or B. 둘 중에 하나를 빵 또는 우유. 둘 중에 하나를. 9번. 나도니 A, 보돌쇼. 올소는 생략가는 그뿐만 아니라 나도 didn't go hunting, go ing 뭐뭐 하러 왔다 사냥을 가지 않았다 끊어야 되겠죠. 자, 에지가 있네. 에지의 두 가지 뜻 뭐요? 뭐뭐 때문에 뭐뭐 했을 때 비가 왔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식으로요. 3 days of 3일 전에. 10번 내려갑니다. 자, I 나는 will not tell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도. 이게 한 테스트예요. 나는 말하지 않을랍니다. 그에게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도. The truth. 진실을. 끊고 끊고 끊고.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 그 교수가 come. 오지 않는다면 내일. Neither A nor B. A, B 둘 중에 하나. Tom 뿐만 아니라 나도 will not go로 해석해야죠. will not go로. 왜? 부정거잖아. Go swimming. 수영을 가지 않을 거야. 만약에 sunny 날씨가 막지 않다면 써니 날씨가 맑은 내일 either she or A, B 둘 중에 하나 그녀 또는 너둘 중에 한 명은 get hurt. get hurt. 여러분 이때 hurt가 PP입니다. 여러분 다치게 되어지 그래서 get hurt 다치게 될 거야. 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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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less 뭐뭐하지 않는다면 네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careful 조심스러운 주의 깊은 이런 뜻입니다. 13번 우리는 이거 will입니다. will go. go on a picnic 그럼 소풍 가다야. 우리는 소풍을 갈 거야. although 뭔 말지라도 비록 비가 멈추지 않을지라도. 자, as soon as 무슨 뜻? 뭐뭐 하자마자. get to 무슨 뜻? 도착. 도착하자마자 공항에 A가 아니라 B다. 그녀가 아니라 내가 전화할란다. 너에게요. 끝났네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기 있는 단어를 암기하는 접속사 뒤에 여러분 이렇게 투부정사나 ing가 주어 자리로 올때 해석 방법입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초등학생들이 하기에 좀 어려운데 몇번 연습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약간 어렵지만 여러분 접속사는 동사를 해석을 한 다음에 접속사에다 때려 붙여야 돼요. 알겠죠? 자, 이 문장을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이게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투부정사로 시작했어. 이렇게 뭐뭐 하는 것이냐? 영어를 배우는 것은 어렵다. 근데 영어를 배우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한다고. 우리는 cannot 말할 수 없습니다. speak 그것을 잘 이렇게. 자, 이거 없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거 없다라고. 그럼 뭘로 시작해? being a doctor.
의사가 되는 것은 필요하다. 많은 돈. 근데 동사에서 그래갖고 이렇게 때려 붙인다니까. 의사가 되는 것이 필요할지라도 많은 돈이. 우리는 시도해야만 한다. 의사가 되는 것을. To be 되는 것을.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하는 것은 제가 할 줄 아는 거야. 여러분이 보고 있으면 못 한다니까. 멈춰 세워서 이제 해보세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도 없는 걸로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럼 뭐요? 영어를 배우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지라도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없다. 그것을 잘 이렇게. 자, 이 문장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자, to be 되는 것은 좋은 의사가 in Korea, 한국에서 is possible, 가능하다. 이 문장이잖아. 이 문장에다가 접속사 if를 집어넣었다니까요. 그럼 동사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간다니까 이렇게. 뭐요? 가능하다면 이렇게. 자, 되는 것이 좋은 의사가 한국에서 가능하다면 이렇게. 그럼 외울고 갈 것이다. 한국의 advance 즉시 이렇게. 자,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멈춰 세워놓고 연습 좀 해보세요. 연습해볼까요? 시작. 자, 빙. 되는 것은 정직한 학생이 어렵다. 근데 이 문장에다가 이렇게 언뉴스를 넣었어.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동사를 찾아갖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 어? 이렇게 바로 해석을 하지 말고 이렇게요. 아, 정직한 학생이 되지 않는다면 틀린 해석이다고. 정직한 학생이 되는 것이 어렵지 않다면 이렇게.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됐죠? 자,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됐죠? 자,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잘 끊어야 되겠죠.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접속사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비록 영어를 배우는 것이 쉬울지라도.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2, 3일 뒤에 배우고 난 뒤 2, 3일 뒤에 하라면 이거 해석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요. 8번 갑니다.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은 한국에서 불가능하다. 이 문장을 그대로 이렇게 내려놓고 접속사 if만 넣어놨단 말이야. 여기서 꺼내야 되겠죠? 그는 가지 않을 거다. 한국의 축시. 되는 것은 좋은 의사가 한국에서 불가능하다. 면. 이렇게요. 불가능하다. 어? 여러분이? 자,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준비됐나요? 자, 그 의사는 아니죠. 해볼까요? 자, 그 의사는 병원에 있는 보았다. 그의 환자가 흡연하는 것을. 홀은 복도입니다. 여러분 복도. 복도에서. 어부는 의죠. 그 병원의 복도에서. 근데 이 문장을 그대로 갖다가 접속사 웬만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았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 의사가 병원에 있는 보았을 때 그 환자가 흡연하는 것을 복도에서 병원은 그는 shouted 소리쳤습니다. at 그녀를 보고 전치사 at 뭐뭐을 보고 듣고. 자, 3-4번 문장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이 문장과 그 다음에 이 문장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이 문장 똑같아요. 그죠? 똑같잖아요. 이 문장. 근데 뭐만 넣어놨어? 도우만 집어넣었잖아. 이 문장 그대로 넣어놨고 이렇게 갖고 오고. 그죠? 자, 연습해보도록 합니다. 이거 해볼게요. 그 소년이 교실 안에 있는 들었을지라도 그 전화가 울리는 것을 3분 전에 He didn't answer it. 그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자, 5번요. 읽어볼게요. The physician, 내과 의사는 in the lab, 실험실에 있는 들었다. 다른 co-workers, 동료들이요. 비난하는 것을 그녀를. 이 5형식 문장이죠. 아,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5형식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연습해야 되겠죠. 자, criticize, 비난하다. co-worker는 동료입니다. co, together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그래서 동료가 되겠습니다. 이 5번 문장 그대로에다 because만 처방했잖아. 그럼 동사 해석해가지고 because를 연결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 그 내과 의사 실험실에 있는 들었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 비난하는 것을 그녀를. 그녀는 군고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7번으로 갑니다. If요. Come back home.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일찍. Looks 보인다면 불가능하게. 그녀는 will not go out. 나가지 않을 것이다. 8번 갑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결혼하는 것이 그 숙녀와 필요할지라도 많은 돈이. 나는 시도할랍니다. 결혼하는 것을 그녀와. Tom은 will go out. 나갈 것입니다. With 그녀와. 비록 뭐뭐 할지라도, 집으로 일찍 돌아오는 것이 look 보일지라도 불가능하게.
됐나요? 10번 갑니다. 애초에 두 가지 뜻, 뭐뭐 했을 때, 뭐뭐 때문에, 되는 것은 훌륭한 요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돈이, 나는 I give up, 포기했습니다. 나는 I give it up, 나는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렵죠? 단어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 장으로 가서 멈춰 세워놓고 꾸준한 반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